Pattern 36. I highly recommend. 저는 뭐뭐를 적극 추천합니다. 이번에는 추천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. highly는 매우, 아주 라는 뜻이고 recommend는 추천하다, 권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I highly recommend. 저는 뭐뭐를 적극 추천합니다. 강추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phrase가 됩니다. 뒤에는 명사가 와도 되고 대절이 와도 되는데요. 명사가 따라오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I highly recommend this person. 이 사람을 적극 추천합니다 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절이 나오는 경우에는요. I highly recommend that you give a shot. 한 번은 시도를 해볼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recommend와 같은 동사가 들어있을 때 대절에서는 shoot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가 항상 원형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.